또다시 새로운 앰프가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대를 모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앰프예요. 왜냐하면은 기어 타임즈 아닙니다. 나 지금 일렉을 들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광경이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앰프는 일렉 앰프만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다 되는 앰프입니다. 맞습니다. 재즈 앰프, 재즈 일렉 기타 앰프와 어쿠스틱 기타 앰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앰프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헬릭스 앤 앰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헬릭스 앤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네. 이게 Designed for Professional Level Play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예 뭐 타겟팅 자체가 입문용이 아니고 아예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뭐200 후반대, 300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앰프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헨릭센 앰프는 80년대에 시작했다고 해요. 버드 헨릭센 이라는 이 창업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헨릭센 앰프로 이름이 붙여졌고, 그 헨릭센 앰프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피터 헨릭슨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그 아빠의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아빠가 원래, 아빠 헨릭센, 버드 헨릭센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게, 이 재즈 기타리스트, 하이 퀄리티 재즈 앰프인데 포터블 패키지, 이런 식으로 작은 아하.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처음에, 시장에서 그 영역을 이제 담당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피터 헨릭센이 그 아빠 그 의지를 이어받아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헨릭센 앰프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이 한 거는 단순히 재즈 앰프뿐만이 아니고 재즈에서 좀더 장르 확장을 해서 어쿠스틱이나 하모니카 약간 이런 것들까지 톤을 가업을 이어가지고 좀 뭔가 발전시켰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재즈에만 약간 좀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아들이 그걸 조금 가업 확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버드 6, 버드 10, 그리고 버드 헤드가 있고요. 블루 6, 블루 10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캐비넷도 따로 만들고 있고요. 이런 모델들 중에 우리는 대표적인 모델인 블루랑 버드를 해볼 건데, 네.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재즈 앰프 쪽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싱글 채널이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할 버드가, 이제 딱 봐도 이름이 아빠 그렇죠. 이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버드는 싱글이 아니고 더블 네. 채널 두 개에 그 어쿠스틱 기타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 다양하게 좀더 범용적인, 그두 그렇죠, 개를 다쓸 그렇죠. 수 있는 느낌. 이건 좀더 재즈 느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켜고 끌수 있기 때문에 오호. 보통은 이제 뭐 어쿠스틱 하실 때는 그 하이를 좀더 자글자글하게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 트위터 켜주고, 재즈 이제 일렉으로 칠 때는 좀쏠수 있으니까 살짝 그렇죠. 내려서 부드러운 톤 만들어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블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앰프 블루 10 모델이고요. 이쪽 위쪽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 잭 있고요. 인풋은 멀티 인풋으로 XLR이랑 오호 다 들어갑니다. FX 루프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라인 아웃이 있습니다. 볼륨과 그 로우 미드 하이 미드 이렇게 해갖고, 4밴드 프레젠스 있고요. 리버브 있고요. 피지컬 한번 보면요, 35.5cm, 35.5cm, 25.4cm. 여기서 정사각형의 이쪽만 살짝 짧은. 요거는 120W에 9kg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근데 구조가 워낙 네, 단순해서. 단순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뒤에 거 이게 껐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가 네, 지금 트위터 꺼져 있는 끈 상태예요. 상태고요. 제가 이제 285만 원입니다. 네, 285만 원.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치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네, 그. 59345. 네, 59. 내가 당할 줄이야. 재즈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진짜 좋죠, 소리? 와, 소리 미쳤는데요? 그죠? 소리 진짜 좋네요. 로우 좀더 따뜻하게 만들고, 하이 줄이고, 프레젠스 줄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재즈 사운드, 몽글몽글한 사운드 있죠. 와, 소리 진짜 소리 좋다. 진짜 좋은데? 우와. 여기서 만약에 트위터를 켜게 되면은 약간 어쿠스틱 질감이 그죠? 올라오죠? 네.
와 소리 진짜 좋다. 와 소리가 와 재즈앰프 그 자체네요. 와 아빠의 재즈 사랑이 느껴지는 버드 헨릭센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와 사운드가 좋아요. 요거 지금 픽업을 제가 이제 프론트로 썼는데 네 리어로 이거, 네 리어로 이런 사운드죠. 이건가? 이런 사운드 좋습니다. 오 소리 진짜 좋다. 좋아요. 이게 재즈 사운드가 이 정도면은 어쿠스틱 사운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트위터를 한번 키고 한번 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오 볼륨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 그렇군요. 트위터가 있으면 이런 자글자글 어쿠스틱 전용이에요. 와 소리 좋다. 아 이거는 소리 되게 좋네. 와 이거 이게 약간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 전용 앰프랑 좀 다르게 살짝 그 진한 진득한 감성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재즈 앰프고 어쿠스틱 쪽에 완벽하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시간께 오히려 더 어쿠스틱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느낌 자체로도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요? 네. 그죠? 그 재즈한 감성이 묻어나긴 묻어나네. 네. 그죠? 여기서 이제 트위터 꺼버리면은 약간 일렉 같아. 오 이거 좋다. 트위터를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이게 일렉과 어쿠스틱 감성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그 일반 기타 일반 앰프에서 보면은 뭐 하이, 로우 뭐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버튼 같은 게 있거나 이게 스위치가 있는데 그 느낌하고 좀 달라요. 네. 그냥 그 스피커 자체를 그냥 꺼버리는 느낌이니까 그 하이 쪽에 그 어쿠스틱 우리가 그 피에조를 통해서 받는 소리, 마이크를 통해서 받는 소리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마이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어쿠스틱만의 질감을 트위터로 좀 살려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신기합니다. 이거 일단 가격이 처음에 285만원? 너무 했는데, 비싸가지고 처음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저 사운드 받아내는 거랑 그리고 또 어쿠스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 뭐 이해가 안 가는 것까지는 아니다. 네. 뭐 정도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재즈 사운드 일단 너무 좋았고. 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버드도 기대가 되네요. 그 기타 재즈 치는데 재즈 해야 될 것 같았어. 어, 그러니까 장르 전향해야 될 것 같았어. 맞아요. 네. 좋습니다. 뭐 근데 사운드 자체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 기본 피지컬 요게 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헬릭센 같이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정리하는 한 줄평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어, 재즈 사운드에 되게 진심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노브도 그렇고 딱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정사각형에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중요해서 기본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센 앰프가 왔다 헬릭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구나. 어, 다음 시간에 버드 굉장히 네. 기대가 돼요. 좀 더 어쿠스틱 특화된 어, 싱글 채널 말고 듀얼 채널 어, 버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